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키지키지키게임입니다. 오늘은 저희 PS5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우선 되팔러들에게 살 수도 있었지만 정말 그러기는 싫어서 고생고생을 해서 정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후 택배 올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글쎄 도착한 택배 박스가 열려있더라고요. 근데 다 뜯어놨어 이 자식들. 이거 봐. 아 뜯어놨어 씨. 이렇게 돼있어. Why did they do that? 확인했나 본데? 나는 못 들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붙어있던 밝은색 테이프를 제거하고 간이로 어두운 색을 대충 붙여놓은 게 보입니다. 요즘 PS5가 배달 중에 없어진다는 소식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엄청 깜짝 놀라서 박스를 열어보았는데요. 열려있는 박스 말고는 다행히도 별 탈 없이 PS5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PS5를 꺼내보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 페이스플레이트의 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건 흰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것이 어중간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찰나에 글쎄 이 사진을 봐버렸습니다.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예약 주문을 받았다가 판매가 취소된 그 올블랙 제품입니다. 판매가 되기도 전에 이베이에 500만원에 올라왔던 그 제품! 저는 듀얼센스만 주문을 시도했다가 또 실패를 하고 말았지요. 아 요즘 물건 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올블랙 PS5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PS5의 페이스플레이트 케이스만 블랙으로 바꾸지만 바로 다음 영상은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블랙으로 바꾸는 영상이 될 거예요. 블랙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만드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듀얼센스는 다 분해한 후에 버튼도 교체하고 그리고 칠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플레이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암튼 우선 케이스를 벗겨야겠죠. 케이스 벗기기는 방법만 알면 너무나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페이스플레이트 뒤쪽에 보이는 거리같이 생긴 바로 요것. 페이스플레이트는 본체에서 탈부착될 때 이 모양을 따라서 이 곡선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페이스플레이트 상단에 나와있는 두 개의 레고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탁 걸리면서 잡아주게 됩니다. 반대로 뺄 때는 이 레고같이 생긴 부분을 살짝 위로 들어주시고 살며시 아래로 밀어주시면 슥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PS5의 케이스를 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플레이트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체의 에어벤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 경계 안쪽까지 덮어주셔야 케이스를 조립했을 때도 흰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핑으로 잘 가려주고 칠하기 편하게 종이컵도 스탠드로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코팅하기 전에 플레이트 표면에 있는 먼지나 우리 손에서 나온 기름 등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저는 알코올을 조금 사용해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라스틱 DB라는 것과 자동차에서 쓰는 스프레이 매트 블랙을 준비했는데요. 이 플라스틱 DB라는 제품은 칠하는 것이 아니고 곰으로 표면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양말 신듯이 고무를 페이스플레이트에 신겨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코팅 후에 쉽게 벗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딥 역시 제가 원하는 매트한 검은색이어서 일단 코팅을 해보고 색이 마음에 든다면 스프레이 페인트는 패스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이 플라스틱 딥을 총 4회 얇게 골고루 코팅해 주었습니다. 각 코팅 사이에는 최소 30분 이상 마르는 시간을 주었고 마지막 도포 후에는 4시간 이상 그늘에서 말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는데 스프레이 페인트를 안 해도 될 만큼 표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페인트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딥을 사용하실 분들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틱 딥이 고무로 코팅을 하는 것이어서 고무 특성상 먼지가 좀 잘 붙더라고요. 촉감은 꼭 고무 농구공 만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주황색 포스트잇을 잘 잘라서 붙여주었습니다. 네 그거요. 벽에 붙이는 그 포스트잇. 너무 예뻐.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하기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약 한나절 걸린 프로젝트
올블랙 PS5 만들기 1편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싹 때려주시고요. 저의 블랙 PS5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는 이것보다 복잡한 블랙 듀얼센스 작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체크체크체크기였습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뭐야.